자, 오늘은 학점은행제의 교육원 추천 관련된 꿀팁 6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먼저 영상보다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카페 글 링크 하나 보이실 거고요. 일단 카페 글 링크 통해서 봐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원 추천 관련해서 좀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 전화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판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섯 가지로 해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육부 인가 정식 교육원인지 그 확인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학점면제 교육원은 반드시 교육부 인가를 받다 보니까 공식으로 인가된 교육원들만이 학점 인정 학위 취득할 수 있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12.or.kr 여기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등가 인가가 된 교육원인지 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여기도 대표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거기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 학습자분들이 필요한 전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전공에 오픈되어져 있는 과목 개설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교육 훈련 기관들이 현재 원격 기관들이 전국에 한 100군데, 오프라인 기관들이 300에서 400군데 정도 있다 보니까 이 교육원들마다 오픈되어져 있는 과목들이 모두 틀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전공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공의 전문성을 좀 갖춘 기관인지, 뭐 기관 등급까지 확인해 볼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학습 환경 부분을 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점은 이제 강의는 대부분 현재 뭐 오프라인 수업도 있겠지만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강의 품질적인 분들, 즉 학습 그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어서 대부분의 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 샘플 강의를 볼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샘플 강의 시청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이 진행이 되는지 교육원 선택하기 전에 한번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수업 중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학습 플래너, 요새 학습 플래너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교육원들마다 뭐 요새는 AI 학습 플래너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보통 학습 플래너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로는 당연히 중요할 수 있는 수강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 훈련 기관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 훈련 기관들마다 교육 비용이 모두 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강료 부분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너무 저렴한 경우에는 강의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 뭐 학습 플랜의 관리 부분이 아무래도 낮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비싼 것들 위주로 할 수도 없겠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할수 있도록 플래너 분들이 역할을 잘 도움을 줄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교육 수강 후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 수강생들의 뭐 후기라든지 평판이라든지 뭐 홈페이지, 교육원 홈페이지라든지 뭐 카페, 블로그 등등 여러 가지 뭐 후기 글들 참고를 해보셔갖고 또 수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정 수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대부분 수업을 듣고 한 학기가 15주 수업이죠. 수업을 듣고 보통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거의 뭐 대부분 합격이 되시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할수 있는데,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플래너의 그 관리를 좀더 꼼꼼하게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학습 관리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습자분들이 학습 진도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학습 진도라든지 뭐 또는 이제 일정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고 있는지, 또 학습자분들이 학위 취득 과정이라든지 뭐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든지 뭐 편입,
뭐 아니면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등등 이런 상황에 맞춰서 안내를 잘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학습 상담이라든지 이 커리큘럼에 대한 상담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입학 상담이라든지 학위 취득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중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지역 부분도 모두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교육원 추천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사항들 알아두시면 좋은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교육과정 전문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1대1 코칭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대표 전화번호 또는 메인 영상 하단에 보시면 카톡 온라인 상담 채널이 있을 거예요. 거기 통해서 문의 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 챗GPT 무료 강좌와 더불어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강좌도 모두 무료 수강할 수 있고, 내일 배움 카드 사용 활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